자, 반갑습니다. 이렇게 골조가 있을 경우에 해설 한결과 A, B 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다 모멘트 MA 자다 모멘트가 166.2고요. 우단 모멘트 재단 모멘트가 MB가 254.25 해석되었습니다. 그러면 AB 전단 용도와 인모멘트 작성하고요. A 지점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 크기를 B하고 H가 600이라고 했을 때 부해 H의 모멘트 값을 구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점 반력이 있겠죠. 이걸 구해 보겠습니다. VA, VB라고 했대. 자, 먼저 여기 시그마 MB입니다. 따라서 시그마 MB는 0. 시계 방향 플러스를 했을 때 VA, 자, 이 길이는 6m입니다. VA 곱하기 6 마이너스 166.2 마이너스 가운데 100 곱하기 3 맞죠? 또 마이너스 이거 2분의 50 곱하기 6의 제곱은 플러스 그 다음에 254.2 는 0이라고 하면 따라서 VA는 185.3 kN이 됩니다. 시그마 FY는 0. 올라가는 건 플러스. 했을 때185.3 마이너스 50 곱하기 6 마이너스 100 플러스 VB는 0. 따라서 VP는 214.7 kN이 됩니다. 방향은 위고요. 바로 표현하겠습니다. VA는 185.3 kN, VB는 214.7 kN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MC, 자, C입니다. C MC는 마이너스 166.2 플러스 185.3 곱하기 3m 마이너스 2분의 50 곱하기 3의 제곱은 164.7 킬로뉴턴 미터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. A 점에 설계용 부 모멘트 MA-기둥면입니다. 여기 보시면 SFD는 SFD 전단 유통은 자 이게 100 플러스 이런 식으로 C 지점에서 내리겠죠. 여기가 185.3이고요. 35.3 kN입니다. 이 부분은 마이너스 64.7 kN. 이 부분은 214.7 kN입니다. 즉, 여기서 얼마? 여기까지 100 kN이 떨어진 거죠. 그런데, 이제 이 A, B 구간에
여기 166.2킬로뉴턴 미터입니다. 여기서 이 부분은 254.2킬로뉴턴. 이때 C 지점은 164.7이죠. 여기에 C 지점에 이게 164.7킬로뉴턴 미터입니다. 이런 식으로 2차 곡선이 되겠죠. 여기서 이 부분, 이 부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, 이 부분은 2분의 C입니다. 2분의 0.6이죠. 0.3m가 됩니다. 따라서 MA-는 마이너스 166.2 더하기 185.3 곱하기, 자 185.3이 어디입니까? 여기죠. 이거에 대한 전단력의 0.3 마이너스 또 이 면적 맞죠? 이 부분 2분의 50 곱하기 0.3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12.9 킬로뉴턴 미터가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SFD가 나오고 부분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,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정확하게 이쪽입니다. 여기가 MA-는 마이너스 112.9 킬로뉴턴 미터가 됩니다. 반력을 구하고요. 그 다음에 MC의 힘 모멘트 구현 상태에서 A점의 설계용 부분 모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. 자, 81이었습니다. 2022년 5월 29일 새벽 1시 The best or nothing 안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